당시 제가 중동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에. 우리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4.19 걸기를 한 거죠. 아,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되셨나요? 솔직히 대통령 만나겠다고 이렇게 찾아가도 다 경호원들이 막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역사를 바꾼 한 분이 있어요. 계엄사령관을 당시에 했던 송여찬 장군이에요. 직접 시민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아,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은? 저하고 김기일 씨하고 이성화하고 4시인가 5시 갔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어떻게 그 시민대표로 선정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엄사에서 선택을 했어요. 작전참모본부장 하던 이석봉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실제 거리에 나와가지고 봐서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집었어요. 아, 무작위로 선별을 아, 한 건가요? 군에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로드 무조건 저도 체포당해가지고 삼청 그저 아~ 공원 있죠, 그죠, 중앙청. 네. 그리 끌고 돌아가요. 그래서 아, 이젠 죽었구나. 아~ 그래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 시위대에서 좀 돋보이셨나 봐요. 이렇게 뽑히신 거 보니까 학생 대표로. 격렬하게 했죠, 네모를. 제가 조금 이제 뭐 용감하다 그럴까 총도 좀 맞아봤어요 그 당시에. 여기 흉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 흉터가 살짝 보여요. 아, 어디요? 네. 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그 첫 마디가 진짜 궁금해요. 하야하시라 그랬죠. 물러나라 그랬죠. 대통령 그 집무실이라 그러나요? 네. 그 딱 들어가니까 우리를 보지 않고 반대쪽으로 북한산 산 쪽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네. 비서실장이 학생 대표 대모대 대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돌아서시면서 첫 마디가 정말 국민이 날 하야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 당차게 얘기를 했죠. 물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성이 나고 쓰러져 생명이 죽는데 빨리 하야하십시오. 얘기를 했죠. 총소리 막 나요. 막 쏘아대니까. 한참 생각하시다 돌아서면서 다시 반문하시더라고요. 정말 국민이 내가 하야하기를 원하느냐.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렇게 나오셨죠. 그래서 물었죠 또. 뭐 하야한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야 성명을 발표하십시오. 그럼 제가 대표로 대모 군중을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야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얀 띠 하나 얻어가지고 둘러매고 집차를 타고 청와대 입구에 나와가지고 학성기 달고 계속 얘기를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야했다 그랬죠. 아, 그럼 선생님께서 직접 그 하야한다는 사실을 전하신 거네요? 그렇죠. 하야했다는 걸 알려야죠, 이제. 대통령께서 하야하셨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되돌아왔으니 이제 좀 더 귀가하자 그랬죠. 집으로 가자고. 그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혹시 오늘 역사전을 그날 나오신다는 거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내 아들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때 괘씸해요. 통화도 안 돼요. 워낙 바쁘셔서. 전정 아나운서도 내 팬이 그래서 네. 여기 나온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선생님께서 4.19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한마디로 혹시 정의를 해주신다면. 민주주의를 찾은 거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찾은 겁니다. 네. 만약에 그 당시 4.19 혁명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186명이 피를 흘리셨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아마 세계 혁명사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적게 희생되고 조용하게 끝난 혁명이 아마 4.19 혁명 같아요. 오늘 4.19 60주년 기념 특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귀한 기억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네. 1960년 4월 26일 시민대표와 면담 후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한다. 대통령 지금 사임 할 것이며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12년의 독재 정권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막을 내렸다.
결국 이제 시민의 힘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하야에 성공을 했는데 이 하와이 망명길에 또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고 초대 대통령이면서 독재자인 이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갖는 애증이 느껴지는 대목 아닌가요? 그렇죠? 86세나 되셔서 그쵸, 네. 무려 네 번째 대권을 도전했는데 이렇게 하차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허망하면서 노쇠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권력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승만 본인이 4.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네요. 4.19 이후에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요. 그리고 196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승만이 이 4.19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좀 공식적인 기록을 남겼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러 안 남겼나 봐요. 하와이 망명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사실 어느 정도였는지는 논란이 있거든요. 이승만은 이미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설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거의 100세를 넘는 그렇죠. 바로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이었고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도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